2장 1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때 요벳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나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자, 세 친구가 욥이가 쫄딱 망했다. 남의 집 제독에 앉아서 말이야,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마누라도 도망가고 자식들 다 죽고 종들도 다 도망가고 재산 다 잃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세 친구가 위로하려고 왔다고. 위로하려고 뭐하려고? 그 위로를 하러 왔는데, 위로를 하려면 진짜 해야지. 이 위로하러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냐면, 욥한테 회개하라는 거야. 왜? 아니,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를 칠 수가 있냐 이거야. 까닭 없이 칠 수가 있냐 이거야. 여러분 보세요. 까닭 없이 환난이 올 때도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고난이 다 제 값으로만 오는 게 아니야. 때때로는 여러분을 더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축복의 전주곡으로 고난을 줄 때가 있어. 고난의 종류가 다 같은 게 아니라고. 아멘.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요, 욥을 책망하는 거야. 까닭 없이 너가 이런 신세가 망할 수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이가 반발하는 거예요. 야,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니들이 아느냐? 야, 이 개새끼들아. 아냐고, 이 개새끼들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준자와 받은 자밖에는 비밀을 몰라. 어디 나한테 회개하라고 떠들어. 요즘요, 광화문에서 애국운동을 같이 했던 애들 중에서도 단체 중에 가문의 단체가 약 몇 개가 있냐면 1460개예요 우파단체만.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 돌아가신 박세직 장로님이 만든 거야. 재향문회 회장하면서. 박세직 장로님의 이 개념은 뭐냐 하면은, 좌파보다가 시민단체 숫자도 더 많아야 된다. 이게 박세직 장로님의 개념이야. 그래서 우파 시민단체 만든다고 가면 무조건 300만씩 다 줬어.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1460개예요 시민단체 전체가 1460개인데, 그런데 그 가문 운동할 때 그 사람들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즘 와서요, 아이고, 정말 김밥이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시민단체장들 중에, 뭐 별놈의 소리다요. 나한테 정광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뭐 부정투표나 막을 생각이나 해. 부정투표 안 하는 애국운동은 다 가짜야, 뭐 이런 말도 있고. 지금 혹시 여기에 1460개 시민단체 사람들 중에서 그동안 나를 욕해본 사람들 지금 다시 한번 댓글로 욕 좀 해봐. 내가 대답 하나하나 내가 다 해줄게. 모든 거 다 해줄게. 전체를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정가훈 목사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막 욕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막 이동우, 그 다음에 뭐 안희안, 뭐 심하고 뭐 욱해요, 욱혀. 지 생각이 옳다고 막 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거든. 아이고 참, 난 기가 막혀서 정말. 들어보시라고.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뭐 광주에 있는 어제든 얘기한 뭐 박영문 형님, 박영호 목사님. 아이고, 날 보고 천당 못 가고 지옥 간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구 이상민 목사. 아이고, 지들이 뭐 3.1 독립운동을 일으킨 33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막 이동우, 안희안, 심하고 33인인데 자기들이 배꼽이 아프면 한다. 하하하하하. 아이고, 다 죽은 대한민국을 내가 살려놓으니까. 맞잖아. 아, 틀렸어? 아니, 다 죽은 대한민국 누가 살렸어?
하나님이 살렸지만 그건 기본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누구를 통해서 살렸어? 솔직히 나 때문에 대한민국 산 거 아니야. 다 살려놓으니까 지들이 33민 독립운동가라고. 아이고 창피한지도 몰라. 창피한지도 목사 새끼들이. 예라 따라해봐. 예라. 아니 세상에 다 죽은 대한민국을 내가 살려놓으면 거꾸로 나한테 위로를 해야지. 위로. 그래 안 그래? 위로를 해야지 나를 까면 돼 안 돼? 이게 욕기서가 그대로 지연되고 있는 거야. 욕의 새 친구가요 욕을 위로하러 왔다가 욕을 조지는 거야. 너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어떡해? 너 생명 하나 빼고 몸도 병들고 마누라 도망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야. 어? 오늘날도 욕기서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고 애매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욥의 새 친구하고 논쟁이 들어가는데 이게 욥기서가 길어요. 장수가 나머지는 전부 논쟁이에요. 이제 다 논쟁이라고. 논쟁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없어? 부부간도 같아 달라. 아이고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의 회의록을 한번 읽어봐요. 상해 임시정부의 회의록을 보면요 세상에 거기는 세상에 독립운동 하겠다고 다 애국자들이 모였어. 거기 뭐 김구, 뭐 여운형, 김규식, 이동희, 박헌영, 뭐 조수환 다 모였는데 세상에 상해 임시정부의 회의록을 보면요 얼마나 싸움을 하는지요. 다 달라. 생각이 다 달라. 다 달라서 막 의자를 들러엎고요. 하루는 이승만 대통령이 회의를 하러 나갔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그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이란 말이야. 회의를 나갔더니 한 놈도 안 나왔어. 왜? 엿 먹이려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와이로 돌아왔다. 이 조선 인간들이 그렇다니까요. 아니 이승만하고 지들하고 급이 같아야 달라. 이승만은 아이비리그에서 학사, 석사, 박사여.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여. 하버드에서 박사여.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여. 하버드에서 석사여. 그런 인간들하고 상위 임시정부 말이야. 어? 김구 그래봤자요. 김구는요 하늘 첫 따지밖에 몰라요. 한국에서 서당만 다녀서 서당만 공부한 것도 없어. 차원이 같아 달라. 그는 이승만이 말하면 아멘하고 들어야지 안 들어야 돼. 그런데요 다 지 생각이 맞다고 막 목소리 큰 놈이 이겨. 목소리 큰 놈이 지금요 대한민국에 똑같아. 우파 단체 안에서 다 똑같아. 다 지 소리 내고 다 난리야. 개지랄을 들고 난리야. 두고 봐요. 두고 봐.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에 맞은 말을 한 사람은 이승만 하나밖에 없어.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아멘. 앞으로 100년이 지나봐. 100년. 100년이 지나 보면 대한민국에서 한 모든 말 중에 정강훈 목사 말 하나만 맞아요. 정강훈 목사 말 하나만 맞아요. 두 번째로 제일 맞는 말을 한 사람은 윤석열이요. 참, 윤석열 대통령 되기를 잘했지.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감을 잡은 거야. 이제 1년 동안 딱 대통령 해보니까 국가의 비밀을 다 알게 됐어. 아찔할 뻔했다. 아찔할 뻔. 다시 한번 들어봐. 다시 한번 들어봐.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아치, 이 아찔 속에는 별게 다 들어가 있어. 대한민국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연방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말이야, 세상에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말이야, 1613만 표, 거기다가 더 늘어났어, 늘어났어. 이번에 강서 구청장 선거할 때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연설을 이해도 못하는 국민들은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라고 반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 개자식들아, 뭐 다시 탄핵한다고? 야야야야야야, 니들은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이냐 이 개자식들아. 절대 니들 내 용서 안 해, 이 자식들아. 용서 안 해. 아멘. 아멘.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쓰리 쿠션으로 때리는 거야. 이놈이 한 놈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이놈이 얘기하고. 근데 이야,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세 친구가 그냥 무식한 말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욥기서의 세 친구가 논리적으로, 원적으로 기가 막힌 문장과 기가 막힌 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홀딱 속을 수 있도록. 또 누구처럼 말하냐? 이재명이처럼 말해. 또 누구처럼?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이 세 친구들이. 홀딱 넘어가도록. 근데 어떤 멍청한 목사님들은 이 세 친구가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이 말을, 그걸 진리라고 그 말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놈들이 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욥기서의 근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 원리를. 새 친구가 말할 때 자연 이치, 네가 뭐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아느냐 뭐 이런 등등 이런 말들은 다 개소리요. 그게 부분적인 말은 맞고 자연적인 이치는 맞아도 뒤에 마지막에 가서 뭔 말 하느냐? 욥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논리적으로 한 말도 다 개소리요. 아, 여기도 못 알아듣네. 아, 참나. 참나, 정말. 교회 안에도 시험 들면요, 시험 들면요, 시험 든 사람을 위로하러 왔다가, 뭐 하는지 알아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 시험 든 놈한테 좋은 말을, 달콤한 말을 한참 해놓고 그렇게 싹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욥기서가 현재도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거야. 목사님들 세계도 다 똑같아. 그래서 욥기서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믿습니까? 아무리 자연과 그 다음에 아무리 논리적, 아무리 수사학적으로 말을 해도 세 친구가 전개하는 모든 논리는 뭔 소리요? 개소리야, 개소리. 뭔 소리라고? 내가 좀 지나친 말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지금 사실은 부부간에도 뜻이 같아, 달라? 다 달라. 사람이 천명 모아놓으면 천명이 다 달라요. 천명 모아놓으면 천명이 다 다르다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의지, 지정이 하나밖에 없어. 아멘.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요, 사람이 100명 모이면 100명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지? 두고 봐요. 두고 봐. 주님이 재림한 때 확인해 봐. 지금 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 중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전 분야에, 이 모든 분야에요, 결국은요, 정나온 목사가 하는 말만 맞아요. 그리고 또 아멘 안 하고 난리야. 내가 하는 말이 안 맞으면 말이야,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이 내 옆에 와서 나를 돕겠어?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야. 별 세 개짜리 쓰시타 황정성 장로님 말이야. 어? 여기 와서 아멘 하겠어? 어? 정신들 나가지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또 보면요, 욕기서가 그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집불도 모르는 것들이, 지가 뿔이 있어, 없어? 지가 뿔이 있어? 집불도 모르는 것들이요, 다 지 말이 맞다고. 자유말도 보면요, 개판이야, 개판이야. 다 지 말이 맞다고 개소리를 해. 오늘부터는 그 소리 하면 안 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내 생각이 맞아도 정나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통일하자고. 그래야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 장경동이가요, 이게 불려오래니까요. 이 보통 나치 등치가 큰 사람들은 원래 좀 멍청해요. 등치 큰 사람 멍청한데 장경동은 등치가 큰데도 불려오래요. 그 장경동 보통 보면 안 돼. 장경동 목사가요,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모일 때 하루는 이래요. 앞으로 정강훈 형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 이해 안 돼도 순종해. 제일 먼저 나부터 순종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중에서 형님이 보고 저건 아니다 그럴 때는 속으로만 끙끙하지 말고 바로 지적하라는 거야. 장 목사, 이따 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는 거야. 이렇게 장경동이가 불려오요. 천하의 장경동이도 그렇게 말하는데 니들이 뭐 잘났다고 말이야. 그냥 말이야. 지금도 여기 댓글에 보면요, 별로 저불 뭐 이거 봐요. 어, 집불도 모르는 것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세웠겠어? 선지자의 말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게 돼 있어. 누가 이해가 돼? 만약에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다 이해가 되면 선지자의 머리도 돌대가리지. 왜? 여러분이 돌이니까. 돌 아닌 척하고 난리야. 아니, 내가 설교하고 내가 하는 말이 한꺼번에 100% 이해가 다 됐다. 그러면 나도 돌이요. 왜? 여러분이 다 돌급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더 은혜가 돼야 돼. 야, 정강 목사님 오늘 한 말은 저는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대표적인 예가 뭐야? 하나님 깔으면 죽어. 이해가 돼? 네. 야, 이해가 돼? 이것도 이해 안 된다고 입이 불어가지고 말해. 그거는 목사님이 실수했다고 솔직히 자수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그런 년들 내 머리를 다 잡듯해버려. 이런들이 말이야.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이해가,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다 이해가 되면요, 나도 여러분하고 같은 급이요, 같은 급. 이해가 됐어? 내가 지금 욕해서 설교하는 것이 다 이해 안 돼도 감사하란 말이야. 이해가 되면 진짜 천재야, 그 사람은 천재. 아멘. 환란이 와도 불평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해가 돼요? 두 손 들고 아멘. 와, 또 오늘 다 천재들만 모였어, 천재를 모였어.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욥이가요, 세상에 제독에 앉아서 말이야,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라고 말이야, 찬송만 하고 앉았으니, 그곳은 비가 사라. 그래서 마누라가 먼저 도망갔고 세 친구가 와서 쓰리 쿠션으로 때리는데 욥을 보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도 말을 잘하니까. 세 친구가 원체 말을 잘하니까요, 이걸 욥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 말은 요새끼들이 더 잘하니까. 누구처럼 말하냐? 이재명이처럼 말하냐? 누구처럼? 이재명.
윤석열도요 보면요 말이 좀 멍청해요. 말이 투박스럽고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현란하게 한다 뭐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반 시사적인 사회적인 이런 말은요 헌법 정신에 맞나 안 맞나 이것이 먼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해 못해서 내가 조금 고급스러운 얘기하니까 벌써 헌법 정신에 맞나 안 맞나 주먹 다 지어봐. 자, 역사는 지어봐가 너 주둥이로 하는 말이 헌법에 맞냐 물어봐. 시작. 헌법의 권위가 최고요. 헌법 위에 권위가 또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이승만의 건국정신이요. 자유 뭐야? 자유 한미 기독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회를 비판하면 돼 안 돼? 이건 헌법이만이 헌법이만. 아멘. 맞아 안 맞아? 앞으로 교회 안 나오는 놈들이요. 다 벌금 때려버려야 되다. 다 벌금 때려버려야 되다. 그러면 내일 또 인터넷이 난리가 나요. 또 JTBC에서요. 교회 안 나오는 놈은 벌금 때린다고 정강훈이가 평택에서 떠들어졌다고. 야 이 개새끼들아. 개자식들아 말이야. 참나 정말 참나. 난 저런 인간들 빨갱이들하고 내가요. 같은 세상을 산다는 게 난 참 정말 아이고 이 개자식들아 그렇게 좋으면 북한로 가 이 자식들아 가 가라고 지금 요배 세 친구가 쓰리 쿠션으로 때린 것만 해도 이것도 보면요 다 범죄행위야 다 범죄행위 요걸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위로하는 척하다 끝에 가서는 뭐 한 방 때리고 이런 이 짓을 한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면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마지막 혁명을 일으킬 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아멘 불란서 68 혁명을 제끼고 러시아 혁명을 제끼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제끼고 최후의 혁명인 저 미국의 청교도 혁명을 제끼고 우리가 마지막 혁명을 한번 해보자 이거요. 아멘. 그러면 여섯 개 사항에 가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정말 난 기가 막혀. 나는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있는 거 다 있어. 어? 여러분이 며느리가 있어? 사도 바울이 그랬지. 내가 유대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너가 할례를 받았냐?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바울의 말의 툴로 말하면 여러분이 며느리가 있냐? 나도 있다. 니들이 교회 장로가 있냐? 나도 있다. 손주가 있냐? 세 마리 있다. 나도. 이거는 물어볼게. 돈이 있냐? 없지. 나는 돈도 있다. 니들이 있는 거 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둘 수 없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해야기 위해 제3의 국민연금을 선포하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니 내가 이런 제3의 국민연금을 선포하고 이 인류 역사 마지막 미국에 있는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기 위하여 내가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뜰보 감사해. 뜰보? 아이고 정신들 나가지 말이야. 가끔가다가요 댓글에 보면 나한테 문자 메시지 오는 걸 보면요 진짜로 옳은 말 하는 놈이 가끔 하는 데서 뭐냐 목사님 노벨상과 관계없이 목사님은 노벨상입니다. 아, 그런 놈이 가끔 있어.
그러면 내가 그랬지. 나는 시시한 노벨상은 안 탔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탔다. 우리나라에 노벨상 탄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 누구요? 김대중. 그거는 가짜요. 그거는 김정일이한테 돈 5억 불 갖다 주고 산 거야, 산 거. 김대중 노벨 평화상이 뭔 평화? 아유, 하하하하. 아이고.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우리 쏘라고 말이야. 돈 5억 불 갖다 주고 그걸 말이야. 노벨상 탄다고. 야, 이씨.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노벨상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는데 이번에 우리가 제3의 혁명을 완수하여 딱 좁아졌어. 딱 좁아졌어. 아멘. 다시 말할게. 정리할게. 들어봐요. 요배 세 친구 말은 맞아 안 맞아? 그건 뭔 소리야? 전부 여러분 손 안 닮아가지고. 요배 세 친구 말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니 이런 거 보면 넘어간다니까. 요배 세 친구가요 이렇게 하는 거 봐요. 자, 사장 한번 읽어봐. 사장 읽어봐.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대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꽃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자, 들어봐요.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장편 소설이 뭔지 알아요? 욥기서예요, 욥기서. 확실히 여기 평택은 무식하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장편 소설이 뭐라고? 욥기서. 이렇게 문장이 화려하다. 이렇게 문장이 화려해요.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단편 소설이 탕자의 비유야. 요 정도는 알고 사는 것이 상식상에 좋아요. 탕자의 비유 뭐라고? 그게 내용이 짧잖아. 짧은데도 인류 역사의 기록이야, 기록. 요게 단편 소설의 1인. 그런데 지금 읽어본 그대로 이런 걸 계속 읽어보면요 넘어간다니까요. 하도 문장이 화려하고 앞에 말에 90%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끝에 가서요 수학하고 똑같아. 수학 한번 해봐.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야? 공부 더럽게 못했네.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야? 누가 날 보고 공부 못했다고. 플러스 플러스는 뭐야? 끝에 가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앞에 것이 전체가 다 반대로 바뀌어버려요. 아멘. 욥기서가 그래요. 앞에 문장이 화려하고 최고 이것을 인용하는 그 문학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화려한 문장이니까. 이렇게 말이 화려하고 이렇게 돼도 욥의 세 친구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뭔 소리요? 개소리야, 개소리. 개소리라고. 알아들었어요? 에이그, 참, 정말, 참. 에이그, 나 여러분들 데리고 설교하려니까 진짜 힘들어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 이런 앞에 말들이 사기꾼들이 여러분 돈 빌리러 올 때 처음에는 다 좋은 말만 해요. 막 하다가 끝에 가서 한 방에 싹 해. 에? 이자를 10% 줄테니까. 그러면요, 혹다 넘어간 것처럼 욥기서가요, 이 세 친구는 사기여, 사기. 근데 이 말에 다 넘어갔다고.
다 넘어가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정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직 우리가 하는 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모든 주제를 예수 한국 뭐야? 여기다가 딱 걸어놓고 아멘.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 하려면 정강욱 목사가 하는 방송하고 맞춰보라고. 알았지? 틀렸다 그러면 네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정강욱 목사가 틀렸어 네가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이게 또 아멘 반응이 시원찮아. 좀 고급스러운 설교를 하려니까 또 힘들어 이거. 확실히 했어요? 진짜요? 세상에 이걸 가지고 이동원요 재판석에 나와서 정강훈 목사는 지하고 틀린 말을 강요한다고 막 떠들어 난리야. 아니 성경의 선지자는 그래 강요하게 돼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선벽 준비 역사야 주시옵소서.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상 구름 타고 오시려나 환난과 비판이 난리 믿음으로 눈비었어. 깨어라 주님 가깝다 주를 찾다가 주의해 주자 우리의 힘으로는 올려보자 가지고는 숨겨 못한 성령 본능 나에게 충만해 사는 대로 주를 찾다가 주의해 주자 이때 믿음을 배웠으며 참아 가지고서 미워버려라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의 이름이 오게 따라다가 주지야 십자가의 그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모습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아까부터 주를 주의의 등차 성경과 기도를 보내사 불타나의 소원 일상하고 적도록 싸우다가 쓰러지고 예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지고 예 성경과 성경과 기도로 무기삼아 불탄 나의 소원 일상하고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을 편히 깨어라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다 다시 한번 주를 살다가 주의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나에게 보증물을 주시옵소서 나는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언제 타락할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 이 시간에 나도 보증물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보증물입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에게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나를 한 번 더 들어서신다고 하니 나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산 것은 다 예행연습이요 예행연습 정말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에게 보증물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